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X670 비교표를 다시 리뉴얼 해왔어요. 왜 리뉴얼 해왔느냐? 저번에 너무 일찍 영상 올려서 표기가 안된 제품들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성비가 좀 변경이 되었죠. 가격이 바뀌니까. 지금 가격이 충분히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어느 제품이 가성비 좋은지 알려드린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영상 새로 준비해왔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칩셋 차이점에 대한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요제목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1분부터 3분까지 보시면은 칩셋 차이점, 기능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니까 영상 요거 보고 오시고요. 바로 그냥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끝내려고 노력해볼게요. 아수스 제품군은 가장 저렴한 제품은 프라임 라인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E가 붙지 않은 X670P 라인업이 제일 싼데요. E가 안 붙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PCI 5.0 슬롯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의미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4000 시리즈는 일단 5.0이 필요가 없고요. 4.0으로 충분히 제성능이 나오고요. 5000 시리즈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4.0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PCI 5.0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보드가 다 한번 나쁘지 않아요. 일단 가격 싸고 전원부 이 정도면은 700A만 넘어도 최상위 CPU인 7950X 성능이 하나도 안 떨어지거든요. 전원부 충분하고 방열판 크고 맞죠? 랜도 2.5기가 랜 쓰고 M.2 슬롯이나 SATA 슬롯 부족함 없고 Q-Latch 기능이 있어서 편안하게 M.2를 장착할 수 있고 저거 어떤 기능이냐면 이런 기능입니다. Q-Latch 기능은 자 지금 노란색 표기되는 거 보이죠? 저걸 살짝 제껴서 M.2를 탁 덮어가 다시 제껴두면은 편안하게 장착이 됩니다. 나사가 필요가 없어요. 드라이버 들고 와서 이렇게 쫄 필요가 없다고요. 분실할 일도 없고 부셔먹을 일도 없어가지고 정말 편안한 기능인데 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저렴한 보드부터 이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프람피도 쓸만한 보드지 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운드 칩이 아쉽습니다. ALC897은 나온지 10몇 년 된 오래된 제품이에요. 이게 SNR 수치라고 출력 대비 잡음비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거 이 수치가 높은 높을수록 잡음이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음질이 깨끗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너무 구려요. 897은 897은 80에서 9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 밑에 있는 S1220A나 ALC4080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110에서 120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스피커가 7, 8만원짜리만 돼도 체감이 될 정도로 음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일 싸구려 사운드 넣는 건 40만원짜리 보드에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실제로 여러분이 사운드 카드나 외장 덱을 따로 쓰시는 분들이 1000명 중에 1명 정도예요. 저희가 이제 매년 2000도 넘게 판매하는데 1000명 중에 1명 1년에 두세 개밖에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 주고 싸구려 사운드 썼는 거는 솔직히 보드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유는 만원만 넣어주면 터프로 갈 수 있는데 터프가 전원부가 조금 더 강화가 되고요. 방열판도 좀 더 이쁘고 IO 실드도 기본 장착이 되어 있죠. 거기에 사운드 칩도 최상위 칩을 쓰고 있습니다. M.2 슬롯에 보시다시피 방열판이 다 제공됩니다. 그래서 M.2 슬롯이 3개 있는데 3개 다 방열판이 제공돼요. 그 외에 8레이어라는 장점이 있는데 레이어 층이 6레이어냐 8레이어냐 10레이어냐 이거를 이제 지금 광고하는 걸로 쓰고 있긴 한데 솔직히 레이어가 조금 더 많은 제품들이 오버클럭이 좀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램오버를 그 AMD 나간 제품 중에 세대 한 대 걸로 하고 나가는데 그래서 그 신호가 강화된다 보시면 되거든요. 레이어 층이 많으면 약간 유리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게 아주 셀링 포인트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가격에 레이어가 많으면 좋다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제품 가격 대비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전원부, 사운드, 레이어, 방열판, 그리고 IO 실드까지. 그래서 여러분 터프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아수스 X670 가겠다면. 근데 다 얘는 E보드잖아요. PCI 5.0도 지원하죠. 얘는 지원 안 하지만. 하여튼 이거는 만원의 값어치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4, 5만원 값어치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터프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아수스 보드 쓰겠다면. 프라임보드를 화이트로 가겠다고 가시는 분들 많은데 보드 방열판은 화이트예요. 근데 그 외에는 거의 모든 기능이 똑같고 하나 정도 바뀌거든요.
코어 플렉스 기능은 이제는 터프 라인업부터 다 지원합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이후. 하나 바뀌는 게, 일단, 그게 바뀌어요. 그래픽 카드 쉽게 뺄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요게 PCIe Q 릴리즈가 하는 기능인데, 요게 생깁니다, 요게. 요기는 생겨서 저 버튼 나오는 거 살짝 누르면은 그냥 그래픽카드 쉽게 빠집니다. 그 기능 빼고는 거의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고 이제 방열판에 LED도 어느 수준 고정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4만 원 더 주고 굳이 넘어갈 이유는 없는데 화이트로 쓰고 싶다 하면 여기까지. 그래서 이세 제품은 제가 보기에는 써도 되는 제품들입니다. 써도 되는 제품인데 뭐 강추까지는 아니다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 칠을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세 제품. 그 밑에 이제 스틱스 ITX 보드인데, ITX 폼팩터에 괜찮은 보드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SFF 미니 케이스에 넣을 만한 보드를 찾고 있다면 이만한 보드가 없습니다. 왜? 다른 회사는 제품 출시 자체를 거의 안 했어요. 수입을 안 해와요. 그래서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최상위 CPU 쓸수 있는 ITX 보드. 그래도 품질이 나쁘지 않은 보드입니다. 덱 따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방열판에 팬 같은 게 달려있기 때문에, 방열판이 좀 작더라도 쿨링에 문제가 없고, 10레이어여서 네모보드 그래도 잘 되는 편이고, 뭐 전원부 부족은 없고, 뭐 그런 보드입니다. ITX 간다면 요거. 일단 추천문에 찍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아, 눌러놓을까요? ITX. 이렇게. 근데 여기 밑에서 여기까지는 별로 추천 안 하고 싶어요. 일단 익스트림 보드는 단종됐습니다. 국내에 다시 유통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일 좋은 보드지만 못 산다. 넘어가죠. 스틱스 A가 프라임 프로랑 비교하면은 바뀌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뭐 조금 더 감성이 생기긴 하죠. 스틱스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전원부 조금 강화되긴 하는데 CPU 성능에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사운드 하긴 뭐 독일 객인이에요. 저장장치 지원 숫자 같고. 기능도 똑같습니다. M.2 방열판 4개 끼워주고 QLC, PCIe Q 릴리즈 기능 다 가지고 있고요. 플래시백 기능이나 QLED 다 가지고 있고 코어 플렉스 기능 같은 것도 다 있고 뭐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스틱스라는 감성 하나 빼고는 다른 게 없는데 20만 원더 때려박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않고 스틱스 F도 터프 플러스랑 비교했을 때 전원부가 많이 강화되긴 하는데 이 전원부가 CPU 성능에 영향을 안 끼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CPU 생각해도 내가 보기에는 900A도 넉넉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용으로 생각하고 넉넉하게 갈게요.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물론 전원보드가 좀 착할 테니까 전력 소비량이 소폭 줄긴 할 거예요. CPU의 전력 소비량이. 아니면 온도가 조금 착해지거나. 근데 그런 거의 차이 없을 거고 기능적으로 기본 부가 옵션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맞죠? 다만 M.2 방열판이 터프보다는 한개더 덮어준다 뭐 그런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것도 큰 차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스틱스 F도 여러분한테 추천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비싼 프로아트는 어때요? 프로아트는 일단 스틱스 F보다 전원부가 떨어지고요. 대신 사운드 칩이 10기가 랜 마벨 랜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2.5기가 랜도 있고 10기가 랜도 있습니다. 이건 랜두개 쓰면은 무조건 좋은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두 개가 들어와야 좋은 거지. 06기에 선 하나 빼고 선 하나 빼고 이렇게 꽂았다고 듀얼 랜의 큰 장점이 없거든요. 듀얼 랜은 안정성이 좋고 속도를 다할 수가 있는데 06에서 뺀다고 그렇게 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호환성 문제 있을 때 인텔 랜, 마벨 랜쓸수 있다 이런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집에 10기가 랜 들어오신 분 사실상 없을 거고요. 이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큰 의미가 있진 않고 그나마 딴 제품하고 큰 차이가 있다면 퀵차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US 포트 중에서 하나가 60W 출력이 되기 때문에 충전이 좀 빨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10만 원 태운다고? 별로인 것 같죠? 그것 때문에 10만 원 태우기엔 좀 아쉽습니다. 또 방열판도 플라스틱에 덮여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온도도 스틱스보다 착하다 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프로아트 넘어가겠습니다. 스틱스 E 보드는 솔직히 장점이 꽤 많은데요. 일단 앞에 얘기했던 보드들 장점 다 가지고 있어요. 전원부 좀더 빵빵해지고 대형 방열판 다 가지고 있고요. M.2 슬롯마다 전부 다 방열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편하게 그래픽카드 빼는 이거 Q
릴리즈 기능 가지고 있고, Q 래치 기능, M.2 편안하게 다는 거다 가지고 있고요. 사운드도 좋은 거 쓰고 있고, 듀얼레는 아닙니다만 괜찮은 보드인데, 그거 말고 또두 가지 기능을 더 지원해요. 일단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 스틱스 이 보드는 보시면은 위에 파워 버튼이 살짝 보일 겁니다. 우측 위에 상단에 뭐 파워 버튼이 있고, 그리고 디버깅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디버깅 코드는 저거예요. 불량 났는 부분을 숫자로 표기해 주는 코드입니다. 영문이나. 그래서 에러 났는 걸좀더 자세히 알수 있어요. 이쯤 되면 이제 거의 모든 옵션이 다 있습니다. 사실 위에 급더갈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위에 급이 더 있죠. 지니 보드가 있습니다. 지니 보드는 뭐냐면 전원부는 일단 STX E와 비슷한데요. 사이즈가 MATX예요. 그러니까 미니 보드죠. ITX보다는 조금 큰 미니 보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니 타워에 많이 쓰는 그 보드인데, 그런 것 치곤 전원부가 빵빵하고 방열판도 크고 감성도 있고, 그리고 램 슬롯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램 슬롯 두 개밖에 없다는 거는 DIMM이 직결돼 있다, 그러니까 램 오버클럭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 버튼하고 리셋 버튼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버튼이 있다는 거는 조립을 하지 않고도 오버클럭 하면서 테스트하는데 편안하게 할수 있다. 그리고 디버깅 코드도 위에 보면은 숫자로 표기를 해준다. 그 정도로 볼수 있어요. 고급 MATX 보드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작게 고성능을 만들고 싶은 분들한테 간혹 팔리는 제품이라서 이것도 따로 뭐 추천 안 할게요. 좀 비싸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파는 제품 중에서 아수스 제품이 제일 좋은 게 히어로 보드인데, 히어로 보드가 감성은 진짜 죽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방열판 LED 사이즈 어마무시하죠. 감성은 진짜 죽여요. 감성 죽이고, 당연히 앞에 있던 모든 기능이 다 있습니다. 바이오스 리셋, 바이오스 큐 플래시, 그래픽 쉽게 빼는 기능, 거기에다가 뭐 전원 버튼, 리셋 버튼, 디버깅 코드 그 숫자로 알려주고, 뭐 이런 거다 있습니다. 모든 기능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또 덱까지도 따로 지원해주고요. 사운드가 조금 더 좋아요. 근데 100만 원을 태워 보드에 이건 좀 오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수스 보드에서 간다면은 이넷 중에 선택하기 가장 좋은데, 자 그러면 아 저는 아수스 보드 좋아하니까 이넷 중에서 선택하겠습니다 할까봐 미리 한 가지 더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X670 보드를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B690EE 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B690EE 보드가 똑같은 41만원이에요, 터프랑. 그러면 이제 전원부 어떻습니까? 조금 더 뛰어나죠. 감성? 아 이거 솔직히 EE 보드, B690EE 보드가 X670E 플러스 보다는 이쁩니다. 그냥 봐도 이쁘죠. 그 후면 포트? 아 후면 포트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죠. 고급 포트 다 들어가 있어요. 사운드? 아 사운드도 좋은 거 쓰죠. M.2 슬롯? M.2 방열판? 아 이게 뭐 터프랑 비교했을 때 밀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외에 아까 보여줬던 얘는 나름 고급 보드이기 때문에 디버깅 코드 이런 거 포함되어 있고요. 맞죠? 디버깅 코드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전원 스위치는 안 보입니다만. 그리고 플래시백, 그러니까 CPU 없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스 클리어 버튼도 가지고 있습니다. 8레이어고요. 그래서 솔직한 말로 감성하고 기본 옵션 봤을 때 터프보다 이 B602가 더 좋거든요. 여러분 단순히 칩셋이 높다고 고급 보드가 아닌가요? 칩셋이 높으면은 그만한 칩셋에 더 많은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데, 근데 좀 저렴한 보드 사면은 그 장치를 더 많이 연결하잖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USB라든지 SATA, M.2 이런 걸더 늘리자니 추가 단가가 들어가잖아요. 그 실제로 칩셋이 두개 사봤자 그걸 다안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오히려 기능이 더 많은 B690 보드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터프 보드를 잘 추천을 안 합니다. 하지만 X670E는 나름대로 장점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USB 포트 중에서 대역폭이 많이 필요한 고성능 USB 포트, 그러니까 고화질 캠을 쓴다거나 마이크,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리고 또뭐 있죠? 여러분 그 방송하기 위해서 캡처보드 쓰거나 이런 거, 아니면 외장 하드 이런 식으로 꽤 많은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장치들 있죠. 그런 거를 다양하게 단다면은 B690E 보드는 USB 인식 불량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X670E 보드는 좀덜 생깁니다.
덜 생기기 때문에. 이건 얘도 안 생기는 건 아니고 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얘기한 제품들 다양하게 다시는 분들은 방송하시는 분들밖에 없죠. 방송하시는 분들 빼고는 X670 갈 이유가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스 쪽에는 이네 제품을 추천하지만 여러분은 웬만한 유저들은 그냥 스틱스 EE 보드 쓰는 게 조금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거 언급드리면서 나머지 고가형 제품들은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비교적 적게 출시되어 있는 기가바이트 제품을 보겠습니다. 기가바이트는 이전에 했던 거랑 똑같고 중간에 딱 하나 더 나왔더라고요. 프로 X인가 하나 더 나왔는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똑같은 것 같은데. 일단 그 게이밍 X는 이제 물건을 안 들고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사운드 낮지, 뭐 가격대가 어엘하고 원래 비슷했거든요. 판매 가격대가 어엘하고 비슷하지. 특별한 뭐 장점이 없고 디자인도 어엘보다 좀 못하고 이러니까 판매를 포기한 것 같아요. 이거 안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애는 요두 개거든요. 요두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 요렇게 하면은 뭐 스팀까지 판매 세개 있는데요 할수 있는데 이 스팀 잘안 팔리니까 요두 개인데. 기가버트의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면 사운드를 제일 싸구려를 쓴다는 겁니다. 중급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40만 하는 제품들이잖아요. 근데 사운드를 아까 얘기했던 897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조금만 좋은 스피커, 조금만 좋은 헤드셋 써도 체감이 되는 부분이니까 아쉬울 수밖에 없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아수스처럼 편하게 버튼으로 빼는 건 아니지만 그래픽카드 지금 제가 지금 색칠해 놨는데 제 끼는 슬롯 있죠. PCIe 래치라고 합니다. PCIe 래치가 한쪽으로 더 튀어나와 있어요. 보시면 사진 보면 약간 더 튀어나와 있죠. 튀어나오는 부분 때문에 좀 두꺼운 그래픽카드가 장착되거나 아니면 위에 공랭 쿨러가 들어가 있다고 손을 이제 삐집고 놓고 장착 해제하기 편합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연장시켜 놓은 거죠. 요것도 장점이라 할수 있고. 얘네들도 M.2 이지 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2 나사 없이 M.2도 장착이 됩니다. 아, 그런 거는 신경 써서 아수스랑 발맞춰서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 보드들이 뭐, 사운드 싸구려 썼는 게좀 아쉽고 가격 자체가 터프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터프하고 전원부 비교했을 때큰 차이가 안 나고 터프는 사운드 좋은 거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AS 아수스 욕을 많이 먹긴 하지만 그래도 기가바이트는 조금 잘해주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면을 다 따지고 보면은 기가바이트 제품 선택할 바에는 그래도 아수스를 터프로 쓰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대부분 유저는 터프를 쓰는 것보다는 스틱스 B650EE 쓰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가바이트 X670 중에서는 추천 제품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로스 익스트림 되면은 10기가 랜 쓰고 있고 덱도 따로 제공해주고 사운드 칩도 좋은 거 쓰고 있고 SATA 포트도 많고 얘쯤 되면 이제 편안한 거다 있거든요. 얘가 이지래치 플러스라고 돼 있잖아. 플러스라고 돼 있잖아. 플러스로 된 애들은 버튼식입니다. 아까 전에 연장돼서 편안하게 해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버튼식으로 편안하게 그래픽카드 제거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버튼입니다. 이 버튼 누르면 그래픽카드가 쉽게 빠집니다. 이거 아수스랑 똑같습니다. M.2도 플러스는 어떤 제품이냐면 원래 이거를 내가 제끼고 꽂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플러스 버튼 애들은 그냥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돼 있거든요. 누르면서 싹 제껴지고 자동으로 다 눌려가 딱딱하고 걸리면은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쉽게 장착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스트림 사면은 USB 덱도 제공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꼬다리 덱이라고 그러죠. 사운드가 확실히 강화가 되긴 하는데 아 이거 뭐 CPU 성능 차이가 없을 텐데 100만원 태우고 감성 때문에 넘어가자고 하니 좀 그렇죠. 보드가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전원 버튼실하고 옵션 빠지는 거 좋아요. 바이오스 리셋도 있고 편안하게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는 Q플래시 기능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좀 비싸. 100만짜리 추천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기가바이트는 추천하는 거 없이 가겠습니다. 자, MSI입니다. MSI는 다행히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전부 다 사운드 칩은 괜찮은 거 쓰고 있습니다. 톰워크가 그나마 살짝 떨어진 거 쓰는데 이게 1220보다 조금 떨어지거든요. 조금 떨어지는데 별 차이 없으니까 이 정도도 녹색을 줄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X670P는 안 들고 온지좀된거 보니 판매할 생각이 없나 봅니다. 대부분 B650 좋은 제품이 이거보다 좋기 때문에 이건 팔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토마호크하고 카바만 팔고 있더라고요. 에이스도 다시 안 들고 오고 있고 갓나이크는 아예 단종시켰습니다. 결국 이 두 제품만 보게 됐는데 분명히 카본이 전원부가 뛰어나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00만 넘어가도 쓰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1600이면 그냥 과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감성적으로 토마호크보다 카본이 이쁘긴 하죠. 저 용그려져 있는 LED만 봐도 이 감성이 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후면에 봤을 때 기능적 차이도 느껴지죠. 시모스 리셋 버튼, 플래시 바이오스 버튼, 근데다가 아까 LED로 디버그잉 코드 찍어주는 저 보이죠? 88 적혀 있잖아요. 우측 상단에 저것도 있고 그 고성능 USB 포트도 많고 맞죠? 분명히 이게 더 고급보드라는 건 느껴지는데 실제 여러분 쓸 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램오버도 뭐 비슷하게 되는 편이고 26만원 더 주고 이걸 샀을 때 그에 대한 이제 오는 게 있어야 될 게 리턴이 있어야 될 건데 그 리턴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외에 뭐 M.2 방열판 하나 더 있고 이 정도인데 그 주요 옵션이 거의 비슷하고 그냥 전원부 정도만 강화된 거고 이거 자주 쓰지 않는 몇몇 버튼이나 기능이 증가한 거죠. 그거에 26만 태우긴 좀 그러니까 토마호크는 그냥 터프급이라 보면 돼요. 터프급. 물론 제 입장에서는 MSI보다는 아수스가 AS를 잘 주는 편이라서 터프로 쓸 것 같긴 한데 MSI 감성이 좋다고 하신 분은 토마호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토마호크 강력 추천은 못하겠는데 그래도 그럭저럭 쓸만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색칠 하나 해드릴게요.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옵션이 크게 빠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보드들 40만원짜리 보드들이 B602보다 옵션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굳이 예, 굳이 가야 될까 싶어요. 자, MSI도 이렇게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즈락입니다. 에즈락은 매우 싼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성준님 X670E PG 라이트닝 어때요? 좋아요? 그런데 안 좋죠. 좋진 않습니다. 지금 봐도 방열판 따위도 좀 작죠. 방열판 따위도 좀 작고 기능적으로 와이파이 블루투스 없고 M.2 방열판도 두 개밖에 제공 안 해주고 사운드 제일 싸구려 칩 쓰고 있고 전원부 자체는 그 뭐 터프랑 비교했을 때 약간 좋은 정도니까 위에 보면 토마크랑 비슷한 수준이고 그냥 싼 만큼 기능이 빠진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독특한 기능이라 하면은 키보드 마우스 전용 USB 노란 포트가 있는데 저게 응답 속도가 빠른 포트거든요. 뭐 그런 기능을 하나 지원해주는 거 빼고는 뭐 그리 나은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보드 살 바에는 B650 터프 플러스나 그냥 토마크 쓸 것 같아요. 그게 좀 애매한 보드입니다. 이게 X670E 보드 사는 이유는 빠른 고속의 USB 포트가 많다든지 아니면 엔더트 슬롯이 좀 많거나 아니면은 뭐 사운드 칩이 좋은 게 들어가 있거나 오버클럭이 뭐 잘 되거나 아니면 그 외에 아까 고급 기능 있죠. 뭐 그래픽카드 쉽게 빼고 엔더트 쉽게 장착하고 버그 터졌을 때 버그 난 부분이 어딘지 막 표시해주고 이런 거 숫자로 표시해주고 그런 기능을 뭐 좀 더 얻고 싶어서 솔직히 고급 칩셋에서 가는 건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칩셋만 좋은 거 썼고 기능 자체는 B650 중상급보다도 떨어지게 확장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갈 이유가 있나 싶어요. 있나 싶은데 여튼 그래도 이게 싼데 X670이라고 좋아하실 분도 있더라고. 그런 분들을 뭐 사는 건데 뭐라 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추천하기는 힘들다. 스틸 레전드! 한때 스틸 레전드가 좋은 보드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스틸 레전드는 가격만 비싸고 터프보다 좋다고 얘기 못하겠죠? 가격 비싸고 지금 세부 옵션에 보면 얘는 뭐 이지 클립이든 뭐 큐레치든 이지 레치든 PCI Q 릴리스든 뭐 아무것도 제공 안 하잖아요. 맞죠? 고급 보드 샀는데 특별히 제공하는 기능이 없다. 그래픽카드 홀더 하나 지원하는데 이거 쓰다보면 그래픽카드 스크래치 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잘 안 맞는 케이스도 있고 이거는 뭐 좋은 기능을 보기 힘들고 스틸 레전드가 그렇다고 가격 대비 전원부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거 44만 주고 안 갈 것 같아요. 이거 할 바에 그냥 스트릭스 E 쓰거나 터프 플러스 쓰거나
토마호크스지. 지금 와서 스틸레전드는 가성비도 나는 것 같습니다. 한 38만원, 37만원 한번 생각해보겠는데, 이거 아수스 모드보다 비싸게 파네? 같은 옵션에. 좀 그렇죠? 언제부터 에즈락이 고급 브랜드였니? 이렇게 파는 거야. 프로 RS는, 아, 더 떨어지는데 가격이 왜 이래? 전원부도, 그리고 외형도, 사운드도 더 떨어지는데 가격이 왜 이래? 리뷰 이벤트 하고 있는 거 빼곤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안쓸것 같고, 프로 RS는. 타이치는 좋은 보드는 맞습니다. 전원부가 진짜 막 강라이크급에 뛰어난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 킬러라는 게좀 걸리긴 하지만, 킬러라는 이슈 요새 좀 덜하고, 따로 덱도 지원해주고, 대형 방열판에 히트파이프에 감성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저 X70 이 타이치 보드 하나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 보드랑, 그리고 여기 익스트림 보드랑 이렇게 두개 갖고 있는데, 타이치는 뭐 나발할 거 없는 보드인 것 같은데, 80만 원 주고 에즈락 보드 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나무랄 게 없는 보드인데 문제는 80만 원에 값어치 하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전에 제가 아수스 여기 히어로 보드나 지니 보드 같은 것도 추천 안 했잖아요. 맞죠? 기가바이트 익스트림 보드 추천 안 했잖아요. 여기 카본 보드도 내가 추천 안 했잖아. 왜안 했을까? 돈을 투자한 만한 효과가 있냐 했을 때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천을 안 했는데 보드 자체는 좋은 보드입니다. 뭐 쓴다 그러면은 딱히 나무르지 않겠습니다. 특히 SATA 포트가 많이 필요하신 분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가장 SATA 포트를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하드를 주문 달아야 되시는 분들은 다이치를 한번 고민해 보셔도 됩니다. 여튼 그 부분 빼고 또 에즈락 거를 선호할 이유가 없어요. 타이치는 두 종류가 있는데 타이치 카레라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리석 느낌을 내게 한 방열판을 박아놨습니다. 물론 찐 대리석은 아니고요. 근데 뭐 나머지 옵션은 똑같습니다. 화이트로 짠다고 하실 때요 보드가 감성이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아 뭐래 화이트 간다 나 그냥 비싼 보드 쓰겠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카레라 한번 고민해 봐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새로 리뉴얼된 X670 비교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추천 목록이 너무 아수스에 몰려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뭐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가격이면은, MSI랑 에즈락 그 같은 품질 제품 더 비싸게 돈 주고 살 생각 없잖아. 나도 그렇거든. 지금 보면 터프가 더 싸. 맞죠? 토마크보다 터프가 싸고, 스틸레전드보다 터프가 싸고, 어일은 더 싸긴 한데 그냥 옵션이 떨어지고, 물론 사운드 빼고 생각하면은 어일도 옵션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운드 카드 따로 쓰고 있다 그랬을 때는 어록스 엘리트는 저렴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긴 해요. 여튼 모든 점을 다 생각했을 때 터프가 못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유저는 굳이 터프 갈 필요도 없이 B650EE 가라. 그렇게 요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론 저랑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가의 제품을 쓰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고가의 제품 쓰겠다면은 스틱스 EE 등급이나 X60 EE요. B650 말고. 스틱스 EE 등급이나 타이치 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고가의 제품 쓴다 해도 100만원짜리까지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어로 보드나 익스트림 보드까지는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저 정도 급만 가도 저 지금 최상위 100만짜리랑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 없는 기능 지원하거든요. 여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 편은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마음껏 받아가 쓰십시오.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